금방 잊어버리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 너무 아깝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제가 그것들을 이제 기록하기 시작했는데, 너무 하나하나 기록하면서 이게 쌓이면서 막제 보물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 이건 내가 자녀에게 물려줄 유산이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거를 잊어버리고 싶지 않아서 이거 쓰기 전에 쓰던 컴퓨터가 가물가물했었는데, 이걸 급히 옮기고, 이제 막 그렇게 했었는데, 아, 저 이거를 뒤돌아보고 되돌아볼 때마다, 진짜 힘이 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느껴지고, 아, 그러더라고요. 제가 여기 이제 렌즈 와인 여사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읽어드릴게요. 현재 우리가 서 있는 지점에 이르기까지 걸어온 모든 전진의 발걸음을 되돌아보며 과거를 회고할 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바라볼 때 나는 놀라움으로 가득 차게 되며 인도자 되신 그리스도를 신뢰하게 된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에 대하여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전에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걸 잊어버리는 것 말고는 정말 두려워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약 3년 동안 저의 그런 영적인 우둔한 눈으로 본 것만 해도, 보게 해주신 것만 해도, 이 정도, 그러니까 제가 이것들을 볼 때, 아,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신 것만 해도 이만큼일진데, 내가 느끼지 못했던, 미처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그런 때마다 함께 해주신 그 사랑을 생각해 보면은,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시란 걸 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하나하나 기록해 나갈 때, 이제, 보게 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은 정말 기대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걸 쓰면서 기도하면서 쓸때자딱 자기 전에 이제 이걸 쓰거든요. 쓰면은 하루 종일 바빠서 막 잊고 있었던 것들이 곳곳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제 영에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왜냐면은 저희 삶 속에서 일어난 일 중에서 우연으로 일어난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다들 이유를 가지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영적인 대쟁투 하에서 일어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아, 그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싸움이 진행됐는지 날 하나를 두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걸 쓰면서 보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진짜 너무나 감사하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구나. 예. 네.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두 번째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기도 수첩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져왔는데요. 이게 기도 수첩이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막 엄청 이제, 지금도 부족하지만 처음에는 막 이게 막 종이 막 너덜너덜하고 막, 처음에 쓴거 보면은, 아무튼, 그런데 점점 이렇게 발전되게 해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한 권에 다 썼어요. 한 권에 이제 뭐 썼는데, 점점 쓰다 보니까 이제, 아, 더 세세하게 이제 분류해야겠다 싶어서 지금은, 이제 어디까지 발전하게 해주셨냐면은, 이제, 지금은 이제 이걸 쓰고 있고, 이거 쓰기 바로 전에, 이제, Dream and I라고, 나의 꿈과 나에 대한 것만 이제 기도 제목으로 쓰는 칸이 있고, 그 다음에 가족, 그 다음에 세계와 조국, 그 다음에 제가 다니고 있는 아니 우리 한국 교회, 그 다음에 제 동기들, 제가 한마디로 직업 직장이라고 볼수 있겠죠, 동기들. 그 다음에 제가 속해 있는 교회 이제 청년반, 그 다음에 이제 기타 그 밖에. 그래서 기도 수첩을 사용하면서 이제 정말 유익한 점은 먼저 이제 계속 나에게만 끊임없이 관심을 주려고 하는 저의 그런 본성을 하나님께서 계속 밖으로 돌리게 하시더라고요. 계속 제 이웃과 교회와 나라와 세계를 향해서 계속 제 눈과 관심을 돌리게 하시더라고요. 그럼 두 번째로 이제 체계적으로 기도 제목을 관리하게 도와주더라고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 머리에 속에 넣고 다니는 굵직굵직한 몇 개의 기도 제목만 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뭐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근데 이걸 쓰려고 난 다음부터 이제 정말 세세한 것도 이제 다 적어가면서 마치 이제 그 양에게 죄를 다 이제 전가하는 것처럼 제 걱정을 여기다가 다 전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을 다 여기다 쏟고 저는 이제 걱정을 안 가지고 다니는 거죠. 저는 이제 이제 제가 하나님께서 구별하게 하신 그 시간에 이제 저는 기도수첩을 펴고 그걸 읽으면서 기도하면 되는 거고 제가 살아갈 동안 그걸 들고 다닐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쓰면서 이제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습관을 좋은 습관을 길러주게 도와주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막 시간이 없으면 뭐이 수첩 가볍잖아요. 그래서 막 들고 다니면서 이제 필요할 때마다 꺼내 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누가 기도 제목 필요하다면 그때그때 바로 이제 꺼내서 써줄 수도 있고 막 그런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기도 수첩 사시면은 이제 이렇게 앞에 안내가 나와 있어요. 뭐 이렇게 구어체로 이렇게 써서 응답 과정은 뭐 단계별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들 5일, 10일, 14일, 21일 뭐 이렇게 예.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항목처럼 이렇게 1번 하도록 이렇게 뭐 간단하게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예, 뭐 응답 과정, 응답에 관련된 성경절도 적고 예,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LT 노트 말씀 묵상을 하게 정말 도와주는 더 효과적으로 할수 있는 도구인 것 같아요. LT 노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최근까지 쓰던 것들은 이제 이렇게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이 양식을 그대로 컴퓨터로 저는 이제 문서로 이제 요즘에 쓰고 있는데 구성은 이렇게 돼 있어요. 보면은 맨 처음에 삼 가운데 만난 하나님 그래서 그 영성 얘기처럼 이렇게 하나님 그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다음에 본문 개요 잡고 그 다음에 주제 문장 잡고 묵상하는 거그 다음에 옆에 이제 이렇게 그 말씀 속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품성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그날 어떻게 살 것인지 그 다음에 그날 기도 제목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영성 얘기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제가 이걸 쓰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경험하게 주신 한 가지 이야기는 제가 하루는 이제 이거를 묵상을 하고 이제 실천의 사역이랑 기도 제목 이렇게 적었어요. 이제 그 말씀의 내용 그거였거든요. 고아와 가난한 자와 불쌍한 자를 업신 여기지 말라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그 말씀을 받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저도 이런 사람들 불쌍히 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제 실천에서 그렇게 적었는데, 너무나 놀라운 거는, 이제 LT가 끝나자마자, 이제 제 친구가 전화가 왔는데, 군대에서 휴가 나온 친구인데, 잠시 너희 방에서 좀 자도 되냐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 하나님, 어떻게 LT가 끝나기 전에도 이렇게 선택의 길을 서게 하시네요. 아,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제 머릿속에 탁 주신 생각은 너가 오늘 그 말씀 묵상했잖아 라는 말씀. 예. 그래서 제 마음에도 원래는 이제 그럴 수 없는 성품이지만 그렇게 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저녁에 이제 또 동일한 그날 저녁에 이제 또 아는 형이 이제 와서 제가 저녁을 사줘야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말씀이 내 삶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서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보통 평범한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이 경험되어지니까, 진짜, 이게 매일매일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지금도 계속 이제, 이런 삶을 살수 있게 해달라고. 실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예, 기도하면서 또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네, 역시 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선순위의 첫 번째 가치관 혹은 원칙에 따라
삶의 모든 것은 배열되고 움직여집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부족한 종을 불러주시고 또 나누게 하신 하나님께 제일 먼저 감사드리면서 또한 우리 모두가 이제 이런 하나님과 더욱더 긴밀히 연결돼서 이제 하나님의 막힘없는 통로로 축복의 통로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흠이 많은 종이지만 또 함께 하나님 한 분 아래 형제된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또 당신에 대해 나눌 수 있게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저희의 의지는 썩은 새끼 밧줄과 같이 깊이 지금 느꼈을지라도 언제 다시 무너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실하신 당신의 자비가 저희들의 그 불쌍한 의지를 붙잡아 주셔서 더욱더 당신께 집회기한을 통해서 당신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이것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좀 저희들의 이웃을 향해 빛을 비추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일관을 저희 기도, 저희들의 기도대로 주관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